수조의 춤, 하층에서 존재감을 뽐내는 착한 소형 시클리드. 오늘은 학명 디크로서스 필라멘토사로 더 알려진 체커보드 시클리드에 대해 알아봅니다. 남미 아마존강 유역에 서식하는 소형 시클리드. 통상명 체커보드 시클리드보다 학명이 더 유명한 물고기입니다. 체커보드 시클리드라는 이름답게 몸통에 검은색 큰 반점이 있습니다. 사촌으로 디크로서스 마큘라타가 있는데 이 종은 개별 영상으로 만나봅니다. 원래 필라멘토사와 마큘라타 모두 크레니카라 속이었지만 현재는 디크로서스 속으로 분화되었습니다. 비슷한 부류로 란나카라 속도 있습니다. 학명 디크로서스 필라멘토사만 아는 사람들에게 체커보드 시클리드를 말하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에 한창 수입되던 2012년에서 2013년도에 국내 통상명이 디크로서스 필라멘토사라고 판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를 초기에 접한 사람들은 디크로서스 필라멘토사가 익숙하고 그 이후에 접한 사람들은 체커보드 시클리드가 익숙해진 물고기입니다. 일부 수족관들도 체커보드 시클리드라고만 알고 있어서 디크로서스 필라멘토사를 찾으면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브라질 물고기가 한창 수입되던 시기에는 디스커스 등과 함께 자주 수입이 되었다가 브라질 수입이 뜸해진 요즘에는 쉽게 찾기 힘든 물고기가 되었습니다. 채집지마다 꼬리 지느러미의 발색 패턴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은 그냥 모르고 지나갑니다. 최근에는 공구 등을 통해서 간간이 구매가 가능한 편이라서 이런 물고기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소형 시클리드인 아피스토그라마와 전체적인 크기는 비슷하거나 조금 작지만 훨씬 온순하기 사육 난이도도 쉽기 때문에 커뮤니티 수조에는 오히려 이 종이 알맞습니다. 수컷은 학명 필라멘트에서 볼 수 있듯이 지느러미가 길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커 보이지만 암, 수의 최대 크기 차이는 1cm 내외입니다. 숨을 곳이 많은 수조에서는 자연 번식도 종종 하는 편입니다. 또한 기본 성격이 소심한 편이기 때문에 여러 마리를 합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영을 할 때 한 번에 쭉 갔다가 멈추고 다시 쭉 이동하는 스타일이다. 여러 마리를 키워도 복잡한 느낌이 들거나 어지럽지 않으며 동종 간에도 용납할 수준으로 투닥거리기 때문에 여러 마리 사육도 좋습니다. 수온은 높아야 하는데 26도에서 30도 내외에서 사육해줍니다. 그래서 고수온이 필요한 디스커스의 잔반 처리반으로도 훌륭한 편입니다. pH는 약산성 4.5에서 6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몸통이 긴 편이지만 입은 생각보다 상당히 작습니다. 사이즈가 큰 펠렛은 한 번에 먹지 못하니 입자 크기를 속아 좋고 물에 뜨는 사료가 아닌 바닥에 잘 가라앉는 사료를 주도록 합니다. 너무 큰 입자의 사료는 물 위에서 먹다가 턱이 빠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니 먹이 입자 크기를 꼭 신경 써주세요.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디크로서스 필라멘토사 편이었습니다. 사육 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